상생 임대주택이 아님에도 2년 거주하지 않고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주택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주택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생 임대주택이 아님에도 상생 임대주택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주택을 만약에 상생임대 요건, 즉 상생임대주택을 만들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이 아닌데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마치 상생임대주택처럼 그런 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택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입니다. 첫 번째 요건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단기 민간임대 또는 단기임대, 장기일반 민간임대 또는 중공공임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되는 거죠. 만약 단기 민간임대라면 4년, 단기임대라면 5년, 장기일반 민간임대라면 8년, 중공은 마찬가지로 8년이죠. 각각의 요건을 다 충족하면 가능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임대기간 중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이내, 5% 증액 제한 룰을 잘 지키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도 중요하죠. 반드시 해당 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이 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 이러한 주택은 반드시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전세끼고 매수한 1주택자가 많이 활용했던 방법입니다. 만약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에 좋은 집을 전세끼고 매수하면 적은 금액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 거주가 필요한데 이러한 방법을 쓴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부족한 1주택자가 많이 썼던 방법이고요. 지금의 상생임대주택의 시초가 되는, 그러니까 상생임대주택의 어머니격인 주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되기 전에 좀 혜택이 많았을 때 그 혜택 중에서도 굉장히 큰 혜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에서 이 혜택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혜택을 받기 위한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다시 한번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데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면 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조정대상 지역 여부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양도할 당시에는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2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분, 이것은 주택을 양도할 당시 기준이죠.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하더라도 양도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는 되지는 않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뭘 말할까? 이건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아래 두 가지 등록을 모두 마칠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인 시군구청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데요. 이때 임대사업자는 단기 민간임대 또는 단기임대 아니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 또는 준공공임대 모두 다 가능하고, 두 번째는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마쳐야 되는 건데, 다만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이 두 가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내가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한 경우에도 인정은 받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 고가주택 양도세인데, 이건 양도소득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 만약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이때는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가 됩니다. 이건 기본 원칙이고요. 네 번째, 장기보유특별공제인데, 이렇게 고가주택으로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때는 연 2%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거주 연 4%, 보유 연 4%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있던 혜택이라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면 오로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2년 거주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특공은 연 2%를 적용받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의 상생임대주택과는 차이점이 있죠. 지금의 상생임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2년 거주를 인정받으니까요. 이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1주택 상태 양도란 건데요. 그러니까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팔아라 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거는 처음부터 해당 등록 임대주택 네 가지 요건 충족한 이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주택과 같이 가지고 있다가, 다주택자의 경우겠죠. 이렇게 다주택자라면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해당 등록 임대주택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가 1주택 상태 양도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이 주택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등록 임대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때는 임대주택의 전체 양도 차액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진 않습니다. 이때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다음에 발생한 양도 차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요.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 발생한 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건 조금 글로 보시면 이해가 어려우시니까 제가 바로 그림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추가로 참고하실 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요건, 뭐 2년 거주 인정받는 거,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2년 거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만약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라면, 그러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그 주택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이 주택을 팔 때 이미 2년 거주를 인정받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다시 또 상생 임대주택 만들려고 임대료를 이렇게 조져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2년 거주를 인정받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만약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12억을 넘겠다, 좀 비싸게 팔 것 같다 라고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그때는 상생 임대주택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상생 임대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할 때도 2년 거주를 인정하지만 임대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2년 거주를 인정하진 않으니까 만약 장특공을 더 받고 싶다면 그때 상생 임대주택을 만들 생각해보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상생 임대주택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앞서 만약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고 나서 임대주택을 팔 때 그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A주택과 B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A주택은 거주주택이고요. B주택은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인데 이건 앞선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대가 이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네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임대주택을 판 거예요. 그러면 이 거주주택을 판 다음 날부터 발생한 양도차익, 이 B구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받는 거고 A구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이때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는 거냐? 이건 이제 기준시가로, 공시가격으로 안분합니다. B주택을 취득할 때 공시가격, 그 다음에 거주주택을 팔 때 공시가격, B주택을 팔 때 공시가격.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이 비율을 가지고 전체 양도차익을 안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다는 것.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거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생 임대주택이 아님에도 상생 임대주택처럼 2년 거주하지 않고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주택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세금은 봐도 봐도 어렵죠.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